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에서 한국시를 운영하는 매트는 1998년 한국시이 설치된 이후 23년 동안 세계 각국의 관람객에게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공적인 책임으로 오게 되어서도 굉장히 또 마음이 좀 설레는데요. 아까 여사님과 또 내빈분들과 함께 한국시를 같이 관람하면서 굉장히 벅찬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들이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도시인 아까 말씀하셨던 미술의 메카인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또 한국시를 관람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새로웠었습니다. 매트의 첫 번째 한국 미술 소장품은 분청사기라고 들었습니다. 세뮤얼 콜먼이 이 작품을 기증한 1893년부터 이것을 지켜온 작은 그릇이 해낸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라의 금동 방가 사유상은 천년의 세월을 넘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시간과 공간을 건너 17세기의 불상과 미소를 주고받았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미래문화특사 방탄소년단은 오늘 매트에서 13세기 고려시대의 뮤지션이 연주했을 성작 피리를 만났습니다. 매트의 한국실에서는 K컬처의 나라 한국에서 온 다양한 문화유산과 현대의 작품들이 문화외교 사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만나는 관람객들은 순박하고 고요하며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 미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술 애호가이자 또 한국 미술의 팬이기도 해서 더욱 기쁜데요. 사실 K-Culture라는 것이 K-POP과 K-Drama, K-Movie 같은 것이 많은 부분에서 주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정말 멋진 예술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문화 특사로서 한국 문화의 위대함과 또 K-Culture의 가능성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트의 한국시리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약동하는 우리의 한류를 세계인에게 전하는 뜻깊은 공간이 되기를.